네, 안녕하세요. 덕화입니다. 오늘은 국내 픽업 시장의 대표 토종주자 뉴리스턴 스포츠카니 22년 첫 신차 출시 라인업을 끌어냈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는 질소산화물 디젤 특유의 유해물질 배기가스 배출량도 최소화한 부분이 모델이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된 2.2 엘리트 디젤 심장을 갖추고 있고요. 역시 아이신사 6단 미션 맞물려 있습니다. 최고 출력 202마력이고요. 전작 대비 8% 향상된 기동성을 갖추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덩치가 크면은 코너워크를 할 때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렉타입 전자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코너에서 감아돌아 나가는 교향감도와 우수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3톤의 후륜 견인력을 지녔고, 동시에 이제 트레일러 움직임을 감지해 구동력과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트레일러 스웨이드 컨트롤러 시스템을 이번에 갖추었습니다. 네, 유틸리티 공간이 데크 용량도 널찍해서요. 적재량은 스포츠 400kg, 카는 최대 700kg까지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5링크 서스펜션, 하체의 서스펜션이 5링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500kg까지 가능한 그런 모델. 그리고 이 같은 신형 스포츠칸에는 16종에 이르는 주행 안전 보조 시스템 에이도스죠. 에이도스 모델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네, 앞서 이제 티블루 등에서 선보인 인포콘 모듈을 갖추고 있어서 나름의 커넥티드카 시스템으로 이렇게 지향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중앙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그다음에 후측방 충돌 보조, 그리고 부주의 운전 경보 등 7가지 안전 기술을 더한 그런 픽업 모델이에요. 네, 그리고 4개의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표시하는 3D 어라운드 뷰도 더욱 편리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통 오프로드의 감성을 더한 익스페디션 스페셜 트림도 눈여겨볼 만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에는 전용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하고 프론트 넛집바 역시 블랙 색상의 아주 물결이 전면부부터 아주 빡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볼드한 이런 전면부 디자인이 강인한 느낌을 갖추고 있고 전체적으로 측면부분이나 또 유틸리티 바 부분도 블랙이랑 처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익스페디션 모델에 대한 인기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제 후드 패션 가니쉬 또 리어 범퍼 20인치 블랙 휠 익스페리어 패키 이런 부분이 눈여겨볼 만한. 네, 가격은 스포츠 모델 기준 와일드 2,51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2,500만원의 수동 미션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깡통 모델이긴 한데 가성비가 이런 차를 사가지고 튜닝하고 뭔가를 좀 새로이 만들어내는 그런 재미도 있으니까요. 제일 엔트리 모델도 가격적인 부분들은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프레스티지는 3,075만원, 노블레스는 3,450만원, 익스페디션이 3,700만원을 넘는 3,740만원입니다. 차체 바디를 길게 뽑아낸 롱바디 모델이죠. 스포츠 카는 2,990만원부터 엔트리가 시작돼서 최고가 3,985만원입니다. 오늘은 뉴렉스턴 스포츠카 신형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덕화였습니다.